저는 벌 저는 벌닭볶음면을 벌닭볶음면을 벌닭볶음면 시장 외국인도 이렇게 얘기하라니까 벌닭볶음면. 와 근데 최근에 내가 구글 미팅 갔다 왔는데 어 리타님 목소리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. 저기요? 어, 나 진짜 그래, 그랬어. 감사합니다. 거기서 벌닭 볶음면도 먹었나요? 목소리 좋은데 말을 못해. 말을 못해. 그것도 맞지. 야, 목소리 좋은데 어휘력이. 벌닭 볶음면. 얼마 전에 리타님 방송을 봤거든, 뭐 하나? 네. 근데 요즘 상태가 심각해, 아버님. 갑자기 네? 무슨 캐치마인드를 하는데 리타의 생각을 맞춰라더니 지 캐릭터를 그린 다음에 콧물을 그려. 그리고 그 뒤에다가 뭐 이상한 거 그리더니 혼자 개 키득대. 10분 동안 해봐 리타 콧물을 해봐니 비벼 먹어야 돼 이런 거 있어가지고 방금 떴어. 잠깐만 내가 미안하다 리타님. 우리 방송을 너무 오래 했구나. 아하 힘들만 하지. 어. 그럼 시험 해야겠다. 리타님 요즘 아프나 봅니다. 방송을 좋아했어. 아 그냥 유해 방송. 그냥 그거 분위기 맞춰주고 신고하기 버튼 눌렀어. 인정. 폭력성 그래도 우리도 가끔씩은 잘생기고 예쁜 거를 해야 하지 않을까? 갑자기 개뜬금없이 뭔 말이에요? 리타님 그거랑 똑같아요. 부모님들이 아기 때 막 똑같은 거 반복하면 계속 웃어주잖아. 그냥 웃어주는 거야 그냥. 그래? 알았어. 야 리타님의 와 근데 아, 잠깐만. 야 사람이 앞뒤가 똑같고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돼야지. 내가 저만 했으면 응 안물 응 니 얼굴 이랬을 거 아니야. 아니 제끼야 어쩔 건데? 에? 제가 니 새끼예요? 그건 맞지 그건 맞지. 형 근데 팀원에서도 등급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져요. 쉐키? 어 쉐키? Everybody 쉐키? 이렇게 차단했음. 방금 차단. 나 방금 차단했음. 아니 리타 형 오늘 이렇게 신났음. 개빡치게. 아니야 나 진짜 친삭당한 적 있다고 디스코드. 지금이야 그게. 아니 요즘 리타님 말빨이 엄청 많이 올라서 이거 누구한테 과외받지 이거. 아니 근데 아버님 근데 확실한 건 있어요. 문어 놀리는 문어리를 이길 수 없어. 말빨보다 기를 잡은 거임. 말빨이 아니야 이건 개소리잖아. 야 들어봐 니들 여기서 팩트. 말 지면은 일단 부들거리. 승철이 특징 딱 잡게 안물. 그리고 응응응 그리고 마이크 끔. 안물. 그러고 혼자 벽치. 그리고 마이크 끄고 벽치고 병원 갔다 오. 야 얼마나 사건을 많이 쳤으면 손목이야. 아, 장난이야. 그런 거. 벽침. 와. 아 앞에서는 그렇게 하고 마이크 끄고 벽 치는 거 배웠어. 아 미쳤네. 찬우 형 그 미국 맨해튼으로 이사 간다던데. 갑자기? 애돌로 이사 간다고? 지금은 YMC 살고 있잖아. 맨날 바닷가 가서 산책하시는 거 어때? YMC 바닷가요? 찬우 집밖에 안 나가는데 찬우 집밖에 안 나가는데 바닷가를 갔다고. 몸에 땀이 쩔어가지고 소금 결정된 거 아님? 또 벽치고 갔다 승철이. 한번 더 뭐야? 뭐야? 타이밍. 나는 가끔 남수님이 금치고 하자. 이럴 때 계속 우리 대화 듣고 있잖아.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? 뭔 소리 안 듣고 있어? 하이 듣고 있지 당연히. 듣고 있어요. 멍 때리고 심한 눈으로 보고 있죠 저희. 일단 아, 안 되겠다. 우리 대화는 정신을 놓는 순간 대화에 못 껴 절대로. 그건 맞지. 아버님 그 와중에 포트나이트 하고 있을 때 많잖아요. 하이 뭔 소리야. 우연히 만화 감사합니다. 아 네 그건 맞지. 하이 뭔 소리야. 포트나이트 요즘 못 하고 있다고. 리타님 응 하고 있고 승철이 응 하고 있고 아버님 포트나이트 하고 있어. 아 요즘 남편님이 인스타그램 사진 많이 올리더라. 언니 지루한 말 하고 있고. 아니 넌 콕딱지라 파 몰래. 아저씨 안 그래도 파고 있을 거예요. 리타는 지금도 파고 있죠.
야 저거 너블이 파고 있다 저거. 저거 너블이 방금 파고 있었다 저거. 야 너 그냥 리얼 사운드였어. 야, 야 너 진짜 오른쪽 콧구멍에 넣은 소리 났어. 아 어디가 나지 오른쪽인지? 어하 그럼 들어보면 알지. 오른쪽이 비었거든 사운드가. 역시 역시 코바 코자. 배고플 때는 코 파서 햇반 돌려가지고 비벼 먹어요. 진솔로 배가 부려요. 와 인정 인정. 리타님 더러운 걸 그냥 밀자 그냥. 어차피 지금 리타님은 그 김치찌개 간할 때 코다치 넣는데. 아... 그리고 당이 떨어질 때는 콩물을 아, 먹어요. 저번에 같이 다니면 쪽팔리냐고 물어봤잖아요. 좀 쪽팔려. 말아주세요. 다른 사람 없냐 물어봤어. 오늘 쪽팔릴 거 물어봤음. 진짜 물어봤어. 아, 난 그 생각해. 애들이 막 진짜 지금 여기 안마대잔치처럼 식당 가서 하고 있잖아? 그러면 그 생각해. 이 아이들의 이 순수함이 오래 갔으면 좋겠다. 아버님, 아버님은 다른 척 하지 마요. 지금 아버 똑같으니까. 아하하 걸려버렸쥬? 아버님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한 번씩 날리는 게 빵빵 터져. 겁나 웃겨. 아 요즘 서포터 잘하거든요. 아 옛날엔 공격수였는데 요즘에 수비수를 좀 전향하고 있어요. 아니야 아버님 미드필더야. 아 미드필더 맞지. 이게 오늘 노가리 제모 개더러운 영상. 개더러운 광리타 해가지고 그 뭐지 그 코파. 영상 제목 짧게 더러운 영상. 어 더러운 대화. 더러운 대화. 이제부터 좀 너희를 놓을 때가 됐어. 아니 대화가 아니라 리카님 혼자 미친 척 하잖아요. 근데 진짜. 더러운 아무 말 대잔치. 아니 누가 코딱지랑 밥을 비벼 먹는다. 아 그런 대화가 아니라 누가. 진짜 너무 더러워. 아니 갑자기 코딱지랑 밥 비벼 먹지 않냐 이러면 뭐라 해야 돼. 나는 코파다 눈 마주친 적 없잖아 니네. 진짜 리타님 있어? 저는 리타님이 만났을 때 코에 뭐 하나 딱지 하나 붙어있으면 사진 찍을 거예요 바로. 내가 몇 번째 손가락으로 코파는 리타님. 야 근데 리타님 말 조심해야 되는 게 너 사생활 컨텐츠로 올라갈 수 있어. 박리타는 진짜 밥을 비겨 먹을 수 있다 없다. 하하 그럼 한번 조금만 커가지고 숟가락도 들어가잖아요 요즘. 명확히 시점을 위해 멤버들의 코딱지를 모아봤습니다. 어째 누가 협찬이 주는데요 도대체. 아버님 평소 놀 때 멤버들이랑 놉니까? 애들이 각자 떨어져 있어서 애들이 놀자고 할 때 놀아요. 그럼 우리 집으로 모이지. 그럼 소고기를 먹자고 해. 소고기를 먹으면 또 돈이 많이 나가. 돈이 많이 나가면 결국 내가 결제했네? 아니 진짜 한 명이 한 2인분은 먹는데 그걸 10명은 넘게 나와. 솔직히 나와. 거기 육회 비빔밥 진짜 말도 안 돼. 아 근데 개맛있긴 한 거고 싶다. 나 먹어본 육회 비빔밥 중엔 개쩔었어. 육회 비빔밥 생각나면 우리 집 와 사줄게. 근데 나는 사실 그래. 나는 거기서 먹고 싶거든? 24시간이라? 근데 나 혼자라서 못 가 맨날. 그리고 너네들이 왔으면 좋겠어. 육회 비빔밥 좀 먹으러 가게. 아니 혼자 가는 게 간지죠. 하하이 혼자 못 가겠어 거기는. 영상 제목 오늘 올라갈 노가리 밥도둑 이렇게 네 글자만 올려. 야 저거 사진 올려도 돼? 아 근데 이 밤에 보면 잠 못 들 텐데. 야 이거 쌀밥이냐 쌀밥? 내가 봤을 때 머스하는 병이 있어. 어 개 지그러운데. 아 잠깐만 보여드릴게요. 마음에 병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이 정도. 아 아버님 보여주지 마이. 야 진짜 징그럽다. 근데 저거 보니까 저거... 게장 먹고 싶어. 아니 포켓몬스터에 저거 보고 게장이 먹고 싶다고요 리타님. 간장 게장 저 알박 참고 봐. 저 약간 착시효과인 게 눈이 어느 쪽이 진짜 눈인지 잘 모르겠어. 눈이야. 다 눈이야. 어 야 나 되게 눈썹 사악하다. 야 저 착시현상이다. 오른 쪽이 진짜일까 왼쪽이 진짜일까. 근데 리타 눈썹 어디 갔어? 올라와. 아니 여기서라도 그려줘. 아 근데 들어가면 진짜 그 꽃게같이 생겨가지고 안 돼. 좀 들어올 수 있어. 오케이. 오케이 그려드림. 이거 엔간하면 잘 안 그려주는 거. 여서야 나 아, 수직 눈썹 그려줘 저기 뭐. 아하 이거 눈썹 뭐예요? 저한테 가서 이대로 해달라 해요. 이거 얼마 전에 어 반영구 했을 때 그건데? 어 리타님 리타님 나중에 게장 먹방 하면 저거 썸네일로 쓰면 저기서 100만. 게장 먹방? 진정 게장 한번 먹어야겠다 조만간. 간장게장 개꿀.